안녕하세요. 따락식물입니다. 10월달이 지나가고 어느덧 11월달이 되었습니다. 11월달이 되었는데 여전히 꽃들은 활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피어주고 있고 지금 11월달 되고도 이렇게 꽃들이 쉼없이 피워주는 녀석들을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마닐리스. 줄무늬 아마닐리스인데 이렇게 꽃대가 싹 올라가지고 너무 예쁘게 지금 피워주려고 지금 분홍색 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내가 지난번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줄무늬 아마닐리스. 제가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3년째.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원래 꽃을 처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엄청 반가워했던 녀석인데, 오늘 이렇게 모골이가 싹 이제 피워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돼. 분홍색인가 봐요. 분홍색. 제가 원래 처음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 색상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지금 분홍색 색감을 탁 드러내주고 있는데, 너무도 지금 예쁜 꽃을 피워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닐리스는 이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화분 4개. 줄무늬가 예뻐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꽃도 역시 이렇게 피워주니 얼마나 고맙고 신비스러운지 이렇게. 그리고 요 나비수구, 나비수구 이게 농원안으로 저번에 들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꽃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벌들이 다 이렇게 날라돌고 있습니다. 벌은 벌인 것 같은데 벌 같지도 않은 녀석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꽃 향기를 맡고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라색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비, 완전 나비 닮았다고 나비수국입니다. 얘네들이. 다시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 나비. 나비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녀석들도 지금 여전히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 또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색상이 좀 다릅니다. 저번에 소개 한번 드렸던 녀석들. 레몬도 이제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따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얘네들도 다시 한번. 끝도 없이 피어줍니다. 얼마나 오래 피어주는지. 글록신이야. 염자, 꽃 피는 염자. 피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쏙 올라앉는 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개발들 이제 예쁜 꽃을 보여주려고 다 매저가 있습니다. 개발, 가재발.
개발, 가재발들. 가재발은 아직까지, 맺지 않고, 개발들은 이렇게, 맺어가 있습니다. 꽃을 피워줘야 꽃이 무슨 색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몽우리 다 맺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맺어가 있습니다. 한번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 보낼 뻔했던 녀석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다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맺어주고 있습니다. 삽목했던 녀석들도 이렇게 다 맺어줬는데 꽃을 피워봐야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녀석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장미 너무도 색상이 예뻐서 투톤색으로 이렇게 노란색과 분홍색 투톤입니다. 투톤. 근데 저는 품종도 모르고 얘네들을 키웠는데 봄부터 이제껏 피고지고 그 품종도 모르고 키우면서 봄에는 봄과 여름에는 꽃 색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좀 달랐는데 가을 되고 지금 겨울이 다 또 다가올 건데 이렇게 색상이 너무도 화려하고 고상하고 너무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품종 이름도 모르고 키워왔는데 검색해보니까 아마 가르텐 수파석 하는 품종 같아요. 가르텐 수파석. 색상이 너무도 예뻐가지고 끝도 없이 피워집니다. 끝도 없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고 지금 좀 또 있으면은 겨울이 다가올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피워줄지 정말 얘네들은 어떡할 겁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매저가 많이 매저가 있는데 얘네들은 또 어떡할지 다 피워줄지 내일 모레 되면은 엄청 춥다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 녀석은 이제 어느 정도 피워준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이제 썰이 맞아갖고 다 져가는 상황이고. 이 녀석은 끝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찔레장미들 이렇게 찔레장미들도 쉼없이 이렇게 뻗어 나가서 피워주고 이렇게 쉼없이 피워주는 녀석들이 찔레장미입니다. 찔레장미. 그리고 요 녀석 딸리아입니다. 딸리아인데, 이제 와갖고, 여름에 또 몇 번 피워주더니, 또다시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피워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피고 나면은, 얘도 색상이 아주 예쁜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싱싱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불안하고. 요 녀석들이 결국 다 피워줄랑강, 어쩔랑강 싶어갖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얘네들이 다 피워주고 나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녀석들이
여기 자리가 저 담벼락 밑인데 좀 따뜻하니까 꽃을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 이 녀석들도 안겠고 여전히 지금 뭐 몇 달을 지금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몇 달을 이렇게 지금. 너무도 예쁩니다. 이게 국화. 저기 따시니까, 따뜻하니까. 장미. 뭐, 이 녀석은 뭐, 잎은 별로 없었는데 꽃은 계속 하나 지고 피고, 지고 피고. 계속 이렇게 지금. 이쪽엔 이렇게. 담벼락 밑에. 그리고 요 녀석들. 바이솔. 바이솔도 이제 가을 되니까, 색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 바이솔은 가을 때가 따글따글따글, 돼야 이제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안기꽃. 이렇게 따글따글해.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따글따글따글해. 색상이 이렇게.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도 지금 따글따글해. 나무들. 이렇게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는 과정에서 겨울 오는 와중에서 여전히 꽃들이 왕성하게 피워주는 꽃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드락시무리였습니다.